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마루 채널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또 르노. 저희가 르노 SM6를 며칠 전에 리뷰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르노는 SM6같이 큰 차보다 사실 이렇게 작은 차를 원래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진짜 르노다운 르노 차를 소개하는 시간이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르노 클리오, 이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프랑스 차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클리오라는 차가 사실 르노 그룹 내에서는 베스트셀링 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최근에 소개됐어요. 르노 뭐 SM5, SM6 뭐 다 소개됐는데 베스트셀링 르노 클리오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길에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만큼 또 잘 팔리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클리오는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이 클리오가 저하고 또 연관이 또 있어요. 왜 연관이 있냐면 클리오의 전신은 르노 생크입니다. 약간 생크는 이제 불어로 오라는 뜻이거든요. 르노 생크라는 차의 후속 모델이 클리오가 되는 건데 제가 르노 생크를 소유했었거든요. 제가 1988년식 르노 생크 GT 터보라는 차를 국내 한 대 있는 차를 제가 소유한 적 20년 전에 소유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후속 모델이 클리오거든요. 그러면 뭐 생크도 C로 시작하고 클리오도 C로 시작하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클리오는 그 90년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의 클리오는 5세대 클리오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원래 클리오는 작은 핫 해치거든요. 이게 작아요? 이거 전혀 작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제 기준이고 아직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아요. 그래서 안 팔려요.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클리오치고 너무 커졌다는 평을 듣는데 국내에서는 작은 차라니. 참 국내의 자동차 소비자들의 어떤 차에 대한 관점과 기준을 또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아, 클리오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 클리오 역사상 강력한 클리오가 있었죠. 클리오 V6. 그거는 V6 3.0 엔진을 뒷좌석을 없애고 미드쉬에다 얹었던 모델이 있었거든요. 국내에도 그게 지금 한두 대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차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현재의 클리오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르노 클리오는 안타깝게도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클리오는 들어와 있지 않고 디젤 엔진과 6단 DCT 한 가지 조합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럼 또 비싸서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싼 건 또 왜 안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가솔린에 좀 싼 모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겉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일본 순정만 보면은 주인공들이 눈이 이렇게 처럼 하잖아요. 난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겨요 이거. 이 본네트는 아니 이 클리오가 별로 비싼 차도 아닌데 이 본네트 댐퍼도 돼 있네요. 자, 엔진은 1400cc 직분사 디젤이니까 당연히 직분사죠. 90마력이에요 출력이. 90마력? 좀 약하다. 점사 디젤이라고 하지만은 출력은 다소 약하죠. 디젤 차다 보니까 또 배터리도 굉장히 큰 게 들어가요. DCT를 한번 볼까요? DCT도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앞쪽 서스펜션은 그냥 아주 표준적인 스트럿이에요. 아니 그런데 또 황당한 거는 휠은 또 왜 이렇게 커? 물론 차가 크니까 큰 거는 맞겠는데 그래도 너무 큰데? 아이 참 휠로 봐서는 무슨 2.0 터보가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90마력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스파크가 75마력인데 90마력이래요. 공차 중량은 1200km 정도 가는데 출력이 90마력이잖아요? 그러면 900km대의 75마력인 스파크하고 하중, 같은 하중의 출력을 따져보면은 얘가 조금 열센데? 아니 이렇게 막 생긴 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출력이 하중에 비해서 약한데. 그래도 브레이크는 아픈 지금 벤틀 듯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뒤는 드럼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드럼에다가 방열 핀들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드럼 브레이크 중에서도 좀 보기 힘들죠? 현재 이 차는 타이어가 브리지스톤 RE004 아드레날린 장착되어 있거든요. 클리어보다 타이어가 더 궁금하다. 이 타이어를 지금 빗길에 트랙에서 타보게 될 텐데 그 아드레날린의 빗기 성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렁크를 안 볼 수 없죠? 트렁크 스위치가 있다. 예, 트렁크는 뭐 경차보다는 그래도 훨씬 넓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또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경차 아닌 경차 같은 너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경차를 놔두고 굳이 이거를 살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금 계속 생각 중이에요. 딱히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경차를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딱 앉았다 일어났는데 이미 안 타봤지만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하겠네요. 댐퍼가 굉장히 딱딱해요. 자, 그래도 과연 유럽차의 감각은 시트가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이건 인조가죽이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의 비닐과 중간에는 헝겊을 썼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탔던 생크도 이런 구성이었거든요. 제가 탔던 생크는 프랑스 차가 굉장히 멋져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마 자동차 역사에 비해서 아마 프랑스 차만큼 우리가 모르는 차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탔던 생크는 그 빨간색 바닥 매트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색깔을 현재는 국내에선 쓸 수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했다는 거죠. 프랑스는 특히나. 자, 시트는 이 시트 제가 오늘 처음 솔직히 말하는데 저 오늘 이 차를 지금 완전 처음 타요. 근데 보나마나 이 중간에 헝겊을 쓴 시트가 접지력이 굉장해요. 예상한 대로고요. 이 가죽에다가 헝겊을 중간에 섞어 쓴 시트는 이 차 이전에도 푸조 차들이 그랬거든요. 푸조 뭐 407, 뭐 307도 이제 근데 시트 정말 마음에 들어요. 뭐 도어트림이라나 이런 재질은 그래도 뭐 가격 대비는 약간 선방하는데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근데 이런 데는 부드러운 재질을 썼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도대체 오디오가 이게 멋있네. 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를 한번 입문을 하면은 자꾸 사람들은 좋은 차로 바꾸고 싶잖아요. 물론 뭐 그 좋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더 비싼 차, 더 크고 비싼 차로 바꾸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프랑스 차는 원래 작고 싼 차가 장점인데 그럼 프랑스는 차를 어디다 팔아야 되는 거죠? 누가 프랑스 차를 사는 거죠 도대체? 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차들이 자꾸 고급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클리오는 너무 고급져요. 제가 아는 1990년식 클리오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꼭 필요한 게 있고 대신 아주 가벼운, 아주 효율적이고 이런 차였는데 지금은 아시아 차랑 뭐가 다르지? 너무 프랑스 차도 뭐 사실 생각해보면 인터내셔널하게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 아시아인의 기호도 너무 맞춰주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푸조 같은 회사들은 1980년대에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르노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말에 다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차는 이 화려함이나 럭셔리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로지 실용성인데 그건 오로지 유럽 시장에서만의 리그예요. 보시면은 영국 영화나 영국 드라마 보시면은 이런 차 많이 보이잖아요. 썰렁하잖아요, 차 안에가. 근데 이건 진짜 르노 차 하면은 르노를 대표하는 게 있죠. 사 깨아트르라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차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르노 프랑스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이 차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되게 조그맣고요. 가죽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한번 시승을 가보시죠.
이게 시동 스위치가 와, 왜 여기 있지? 진짜 희한한 데 있죠. 예, 이거 너무 이거 좀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예, 공조기도 뭐 고급스럽게는 생겼는데, 아 이게 온도, 예, 이게 바람 세기인가요? 예, 아 5초니까 이제 알아서 하고. 아 이게 차가 비싸잖아요, 사실 부피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SM6보다 더 비싼 차예요. 단위 부피당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더 비싼 차예요. 시작가도 2,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아 제일 싼 모델이요. 제가 모델. 예. 안 팔렸죠. 예, 지금 제가 하는 거 행동 보이시죠 이거. 뭐가 탐탁치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작은 차가 좋아서 쉐보레 넥스트 스파크를 한동안 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입을 고려했던 차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폴로였어요. 폴로가 0.6 TDI에서 나중에 0.4 TDI가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소유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 중에 계시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웃긴 게 뭐 뒤에 계신 분이 저하고 알지는 오래했지만 개인적으로 자주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를 나중에 만나보면은 차를 고른 게 같아. 예, 뭐 뒤에 계신 분도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번에 이 싹털 젠쿠 소유주이시거든요. 아, 네. 또 지금은 MX5 ND를 가져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용차는 폴로를 고르셨잖아, 그죠? 예. 그 이유가 뭐죠? 출퇴근용으로 하기에는 작은 게 운전도 편하고 그렇죠. 뭐 되게 아무튼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작은 거 타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작은 차가 결코 쪽팔린 차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편한 차거든요. 예, 근데 물론 작고 잘 만들어졌어야죠. 작더라도 충돌 안전도도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근데 작은 차 타보면 또 좋은 거 있죠. 연비. 네. 예, 근데 게다가 지금 폴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디젤이기 때문에 굉장한 연비를 내는 차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갖고 싶었던 차인데 저한테는 이제 이게 디젤이었다는 거. 예. 근데 디젤 차도 새 거 사가지고 한 15만 킬로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15만 킬로 말, 제가 B클래스 16만 된 걸 사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B클래스 디젤 차를 지금 16만 된 중고차를 샀단 얘기예요? 지금 네, 맞아서 미리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볼 때는 폭탄을 그냥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된다, 그냥 뭐 연료계통. 뭐 연료계통, 미션, 듀얼 클러치, 플라이휠, 네. 뭐 인젝터. 네네.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냥 새 그냥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새 차 만들어 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럴 거면 새 차 사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디젤 차의 DCT는 새 거를 사시는 게 좋죠. 네. 네,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새 거 같은. 새거 10만 미터. 예,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그리고 그 아까 DCT 플라이는 폭스바겐은 더해요. 예, 네,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리고 인젝터 문제는 0.6 TDI가 그냥 완전 고질병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이 차를 가격이 비싸다는 걸로 아까부터 계속 제가 탐탁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폴로랑 비교해보면은 또 가성비가 좋은 거야, 그게 따지면 또.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이게 차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에 대한 판단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제 기준에는 와 이게 2,600만 원? 아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지만은 폴로를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나 그냥 클리어 디젤 살 거야, 괜히 폴로 사고 가. 왜냐하면 폴로를 구입하실 때는 클리어가 없었죠. 네, 클리어가 있었다면은 아마 저 사람 성향에 클리어도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프랑스 차지만은 그래도 국내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훨씬 이게 유리하거든요. 옵션도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아, 옵션이 넘사벽으로 좋은가요? 네. 예, 폴로는 그러면 이거에 비하면 그냥 개깡통. 그냥 쇳덩어리 하나만, 그냥 굴러가는 쇳덩어리만. 제가 알기로는 가죽 시트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 아예. 그래가지고 뭐, 그 차 사면 하는 게, 뭐, 가죽 시트,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 들어가는 오디오, 열선 시트, 다 그냥 해주는. 오토라이트. 아, 오토라이트도 예. 없어요, 예. 그렇죠. 아 이거는 오토 공조기는 있나요? 폴로는 오토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죠. 오토 라이트도 없고 오토 공조기도 없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무슨 거의 뭐 프로초를 가진 것 같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엔진 출력이나 이런 거 똑같죠? 그렇죠.
폴로도 90년 말에 이게 디시트, 6단 디시트니까 거의 뭐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게 또 그런 분한테는 뭐 이 차가 또 굉장한 매력을 가지잖아요. 그게 어렵네요, 그죠? 아 폴로는 ESP를 끄는 스위치가 있긴 한데 네, 안 꺼지죠? 이게 아마 뭐 게임은 다 하던 네네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끄는 스위치가 없는데 그렇게 개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폴로의 ESP 오프가 이거예요. 그냥 ESP 살아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프랑스 차들이 원래 예전부터 이 FF 차들이 이 뒤가 좀 날아가는 세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 푸조 차 타시는 분들이 아 뭐 후륜구동 같이 움직이는 전륜구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아니 왜 후륜구동이 뒤가 날아가면 무조건 후륜구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 너무 온다 진짜 지금.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리공공사가 지금 아리공공3에서 아리공공사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빗 기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빗길 제동이나 이런 것들도 네. 많이 개선됐다고. 아 그럼 빗길 제동은 아무래도 컴파운드 개선일 거거든요. 아. 예, 지금 컴파운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004가 003 대비 배수로를 늘리고 네. 컴파운드는 다소 부드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길에서 타니까 소음이 또 줄었네요. 3보다 003보다. 네,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을 개의치 않는데 예, 아마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뷰 찍기는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뭐 그냥 비가 아니고 예, 그냥 뭐 그냥 보여 지금. 세차가 될 정도로 이런 날 와인딩하면 딱 가져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아울러 차랑 이 차의 리뷰뿐만 아니라 빗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빗길은 여러분 마른 노면보다 훨씬 페달링이나 핸들링을 섬세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섬세하게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연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조작은 느린 조작이기 때문에 빗길에서 그냥 훅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재빠른 동작 이걸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르노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차는 작은 차를 잘 만든다는 저의 지론이 있었는데 오늘 또 입증이 됐어요. 예, 이건 뭐 아니 이렇게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SM6를 이렇게 만들었지? 예, 이거 뭐 그렇잖아요. SM6에서 강조하던 그 액체 봉입식 부싱이 없는데도 지금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요. 노면에서 오는 필링이 그거 괜히 그 부싱 승차감 부드럽게 할 거라고 부싱에다가 유체를 넣어가지고요 너무 물러져 그 노면에서 오는 정보를 다 걸러버렸어요. 이거는 보다 더 노면의 느낌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프랑스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급차가 이러면 거칠다 소리 들으니까 고급차가 가진 딜레마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즈 차는 앞스트럿 뒤 토션 빔이 정말 너무나도 적절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SM6 같은 대형 고급차의 그 구성은 다소 옹색하죠. 그러면서 뭐 그거를 뭐 더 뭐 한 단계 위에 세련된 댐퍼와 부싱을 써서 개량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좀 너무 그건 좀 옹색한 지경을 지나서 이제는 쥐구멍에도 듣는 내가 쥐구멍을 찾고 싶을 우리 그런 표현 있죠. 왜 듣는 내가 왜 손발이 오글거리지? 네, 예, 이런 정도 표현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아 우리는 차는 커도 저렴이로 가려고 그냥 토션빔 썼다. 근데 토션빔이라고 뭐 크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토션빔이 다양한 이 복합적인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른 승차감 저하는 있지만 트랙에서의 어떤 스포티한 주행에는 전혀 단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션빔이라고 무조건 깔 게 아니죠. 오히려 토션빔이 더 이 차의 뒤에 거동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줘서 전륜구동 차에는 나쁘지 않은 조합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거를 자기가 가진 단점 아닌 듯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 거는 좀 세일즈 포인트가 벗어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에서 소나타 네. 터보를 인제 스피드맨에서 런칭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나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소나타는 뒤축이 단 한 번도 토션빔이었던 적이 없어요. 아 있군요. 1세대 처음 데뷔한 소나타. 정확히 말하면 1세대가 아니죠. 2세대죠. 왜냐하면 Y1은 스텔라 바디였으니까. Y2까지도 토션빔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건 토션빔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쇠파이프를 엮어놨어요. 그건 진짜 토션빔만도 못한 거였는데 그 이후 소나타2부터는 적어도 3링크 멀티링크는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법 정교한 4링크 멀티링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SM이 이르스 르노 차가 프랑스 차고 현대차는 국산 차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 사실 한국 사람은 의제품 선호 사상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NG 소나타를 까고 싶긴 한데 그 부분은 소나타를 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소나타가 단가를 생각한 정교한 서스펜션을 뒤에다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타 뭐 K5가 다 같은 서스펜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르노 입장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자기네도 소션빔이 자기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소션빔충이라는 표현을 그날 제가 들었는데 와 그거 정말 심했어요. 아 저 봐,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 지금. 저는 원래부터 토션빔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더라도 SM6의 토션빔은 좀 무리다, 무리수다. 폴로도 뒤에 토션빔이죠? 예, 토션빔. 자, 골프는 뭔가요? 골프가 그게 아마 아래 끝 모델은 토션빔이고 윗끝 멀티링크. 그렇죠. 예, 그렇죠. 멀티링크죠. 자, 아이서티도 유럽에서는 뭐죠? 멀티링크예요. 멀티링크.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 나머지 회사들은 다 병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대기아 차들도 뭐 코나나 네. 셀토스 이런 것들에 예, 토션빔이죠. 예, 토션빔인데 그게 후륜구동 그렇죠. 예. 후륜구동은 토션빔이고 사륜구동은 멀티링크죠. 예, 그렇게. 예, 그러면 뒤에 드라이브 축을 넣으려다 보니까 네,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방식은 사실은 아우디가 먼저 했어요. 아우디가 A4를 만들 때 전륜구동은 토션빔이고 사륜구동은 멀티링크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독창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기름 안 따르고 차 트랙을 먼저 탔거든요. 기름이 안 줄어. 아니 탱크가 이게 몇 리터 나잖아요. 뭐 몇 리터인지 모르시면은 가격으로라도. 아 예 지금. 이 차 차주인이 내차 같은 내차 같지 않은 내 차가 또. 예 그렇죠. 3주 만에 탔어요. 아 3주 만에 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내 차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연비가 좋으면. 지금 내가 뭐 기름이 만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 번 내면 그 다음 내까지 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런 차들은 서울에서 기름 넣고 달려와서 하루 종일 타고 돌아가도 기름이 있을 정도니까 예, 그죠? 그럼 이게 진정한 트랙한데? 네 고속도로에서 100으로 주행하면 네 거의 뭐 25에서 30 사이에 나온다고. 25에서 30요? 옛날에 폭스바겐이 말하던 거의 3리터 칸데 이게? 네. 3리터로 100km 가는 차, 그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거보다 더 작은 차가 있죠? 사이즈도 더 작은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트윙고, 맞아요. 트윙고. 아, 트윙고. 네. 그 트윙고 초기형은 오랑우탄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귀여웠거든요? 근데 지금 트윙고는 스마트랑 똑같아요. 스마트 바디를 쓰잖아, 그죠? 엔진이 트렁크 열면은. 네, 뒤에 있고, RR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에서도 사실은 작은 차가 아니죠. 이게 거의 유럽에서는 에브리딩 카예요. 주차석은 어때요? 저는 네, 넓진 네. 않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죠. 이제 폴로 주인 입장에서는 넓고 120D 주인 입장에서는 좁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이 타기엔 무리가 없죠. 네. 아, 근데 프랑스 차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차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조차도 프랑스 차는 지금 최신 프랑스 차는 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아마 프랑스 차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는 차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한테? 그죠? 독일차는 줄줄 깨잖아요 어지간한 분들도. 근데 프랑스차는 다들 생소해. 와 이게 디시트가 변속 조직이 굉장히 스포티하네요. 우리 르노 하면은 또 아, 르노가 어려워요. 왜냐면 르노가 고급차가 없잖아요. SM6까지 고급차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르노는 모터스포츠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죠. 예, F1을 거의 제패했어요 이미 예전에 90년대에. 우리 생각할 때는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한데 걔들보다 F1에서 더 많이 이겼는데 더 우승을 빨리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네, 윌리엄스가 르노 엔진을 썼었잖아요 예전에. 윌리엄스 팀이. 그리고 르노가 WRC도 완전히 재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르노를 몰라. 반대로 르노, 프랑스 르노 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서. 온로드하고 오프로드를 다 재패했는데. 예, 그런데도 몰라요. 뭐 클리오 맥시 이런 거는 전륜구동차 가지고도 랠리 출전을 막 예전부터 했거든요. 전륜구동 랠리카를 만들던 기술이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인은 알아요. 전륜구동차가 언더스티어가 심하기 때문에 뒤가 어느 정도 흘러야만 앞타이어 부담이 작다는 걸 알고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게 푸조, 뭐 시트로엥, 르노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푸조하고 시트로엥은 사실 같은 회사죠. 아예 PSA 그룹으로. 이건 또 르노 그룹인데 이거는. 근데 차는 뭐 그래도 사실 거의 기사차를 만들어요. 전륜구동차에서는 아 근데 이게 아베오보다는 이게 가솔린 엔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아베오가 좋네. 아베오가 가격이 좋잖아요. 특히나 중고차 가격이 아주 좋죠 아베오는. 근데 이거는 지금 일상주행에서는 디젤차가 피크는 약하지만 저속 토크가 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가솔린 차로 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제네시스 DH3.3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저 회전은 이게 지금 더 힘이 세요. 제네시스 DH가 그 직분사 엔진이라 가지고 저회전이 약하거든요. 이거는 디젤 특유의 저회전이 풍부해, 토크가 풍부해가지고 전혀 뭐 일상주행에 답답함이 없는데요. 좀 훌륭하네요. 폴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훌륭해요.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50대 아저씨가 이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네, 불쌍하게 봐요. 저 알아요 그거를. 네. 저는 그래도 이거 뭐 스파크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아 나를 지금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있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도 맨날 이제 뭐 그랜저나 큰 차 타시다가 네. 홀로 한번 타시더니 큰 차 쳐다도 안 보시고 네. 맨날 그것만 끌고 다니세요. 아, 이제 이 얘기를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저분의 아버님도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네, 왜냐하면 이게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 눈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거는 못하라고 해요.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냥 합리성. 적어도 사회성보다는 조금 더 체계성이나 합리성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근데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프랑스 가면 다 이걸 타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민창가. 그렇죠. 다 이걸 타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반대로 이제 SM6 탈리스만을 타면은 쟤는 왜 저러지? 쟤는 뭐 돈이 뭐 남아도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의 분위기인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합리주의자죠. 생각해보면 거의 프랑스는 대통령이 타는 것도 시트로엥 뭐 DS7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에프스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사실 좀. 저기 프랑스 대통령이 잠깐 스쿠터 타고 댕겼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얘기해야 돼. 스쿠터 타고 의전 없이 다녀요. 중요한 거예요. 의전 없이. 분위기가 그냥 그 동네가 좀.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 더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차를 몇 번 권해봤거든요. 같이 탈 때는 자기들도 이거 정말 편하고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차 살 때 보면은 딱 에쿠스사. 자 이거 보세요. 누구나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은 다 똑같이 아까워요. 그런데 기름값이 그게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 들고 주차비도 많이 든다는 거 알면서도 결국은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를 선택한 사람들은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극소수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부류예요. 변태들.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볼 때 이쪽이 변태죠.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뭐 다수대 소수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쪽이 변태예요. 왜냐하면 아니 혼자 다니는데 왜 그렇게 큰 차를 사가지고 댕기는 거야. 뭐 주차 불편하지요.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밤에 딱 밤늦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 차면 주차할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차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나를 위한 차냐면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많이 듣던 이야기
하차감이 없구나. 저도 2차 타다가 이제 넥스 스파크 20만 원 사가지고 타고. 아, 차를 바꾸셨어요? 예, 그 차를 일단 샀습니다. 이 차를. 예, 이 차를 놔두시고 예. 다시 또 더 넥스트 스파크 이트로닉으로 차를 지금 바꾸셨대요. 네. 더 작은 차로 바꾸신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 너무 좋죠. 메인카로 바로 지금. 예. 그 보세요 또. 그러면 또 클리오가 넥스트 스파크한테 졌어. 자리를 내줬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또 넥스트 스파크가 물론 모닝보다는 유지비가 비싸지만 이거보다는 싸잖아. 네. 그래서, 아, 물론 기름은 조금 더 먹겠지만 근데 어차피 많이 안 타잖아요. 네. 예. 유지보수가 더 편하단 말이죠. 주차장도 경차 전용 주차 자리가 아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거는 경차가 아니죠? 예, 이 차는 아닙니다. 이 엔진,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키운 게 원래는 QM3였죠. 지금의 깝두르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교롭게도 깝두르가 먼저 데뷔하고 클리오가 나중에 데뷔했어요. 원래 원조는 클리오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차 선호 사상이 또 얼마나 여기서 다 나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다고 되지 않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너무 큰 차에 길들여져 있다. 네, 여러분 작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전에 액센트 베르나 시절에는 작은 차가 너무 형편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차들이 굉장히 안전해지고 빨라지고 편해졌거든요. 좋아졌어요, 말 한마디로. 그런데도 고르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성보다는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램, 아니 조금 나만의 바램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네. 그 스파크를 원래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런 뭐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경차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이 차를 골랐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두 대를 동시에 비교해보니까 네. 이 차는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그렇죠. 저 차는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차는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차는요, 가까이 있는 어떤 차를 가져봐야 보여요. 네. 그게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 뭔가 가까이 있는 걸 가져봐야 그 다음 게 보이거든요. 네. 요거를 가져봐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아니 내가 이거 경차 혜택도 못 받으면서 그냥 경차 같은 걸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예. 아 이제는 불편하지 않은 수준을 지나서요. 예, 이제 신나는데요 국도에서? 콜로나 클리오 이런 급이 경차보다 좋은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출력 스트레스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차는 맞아요. 확실하게 약간 휘발유에다가 또 워낙 배기량이 나. 배기량이 1000cc 제한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얘는 솔직히 타면 소나타나 이 소나타 윗급 모르겠는데 소나타급이랑 비교해서는 일상 중에서는 토크 예, 전혀 불편함이 없는 차이가 거 같아요. 거의 안 나요. 가볍고 소나타도 터보화 되기 전 차들이 GDI 네. 개솔린보다는 이게 지금 더 힘차요. 네. 이 차도 90마력인데 공도에서는 거의 그냥 토크가만 야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또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말이 하나인데 네. 자동차 제원표에 최고 출력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출력 그래프를 첨부시켜줘야 돼요. 네. 그런 거 하이파이 스피커 시장에서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스피커는 그 스피커를 대표하는 그 주파수 특성 곡선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더 고급품은 개개별로 그 물건, 친구들 바로 그거의 그래프를 또 제시해주는 게 있듯이 바란다면은 진짜 슈퍼카들은 딱 그 엔진의 출력 그래프를 딱 제시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의외로? 네. 왜 안 할까? 네. 너무 편차가 있는 게 그렇죠. 편하지 그렇게 되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이 엔진이 얼마나 이 편차가 있는 물건이라는 게 표가 나니까 안 하겠죠? 네. 근데 적어도 이 엔진을 대표하는 출력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그러면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차는 개솔린 차로 치면은 거의 뭐 한 140마력짜리 정도의 저속 토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혀 뭐 일상 주행의 스트레스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변속기가 일반 자동도 아니고 전혀 변속기의 효율이 굉장히 높은 DCT잖아요. 그럼 하긴 또 생각해보면 이 정도 차의 DCT는 폭스바겐이 원조예요. 이거 폭스바겐이 없었으면은 프랑스는 원래 그냥 SMG로 밀고 싶었거든요. 계속 밀어서 사실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 폭스바겐 때문에 안 되겠다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DCT를 도입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폭스바겐이 시장의 리더인 거죠. 이 차에 패들 시프트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폴로도 없나요? 폴로도 없습니다. 네. 네, 뭐. 아, 근데 패들 있으면 좀 편할 때가 있는데. 네. 네. 내 마음대로 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내가 트랙에서 얘기했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아요. 조작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체결감이 제로죠. 스파크 이지트로닉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체결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 네, 시프터 느낌이 스파크가 훨씬 좋아요. 네. 이건 지금 잘못 만들었어. 네. 엔진음도 디젤에 대한 편견을 좀 사라지게 해요. 네, 기계랑 비슷한 소리 나는데. 네, 네, 그냥 그렇게 디젤치고는 조용하고 디젤치고 그렇게 시끄러운 엔진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 BMW 디젤이 더 시끄러워요. 가격만 조금 국내 현실에 맞추면 이거 좀 팔리겠는데? 근데 이미 첫 데뷔에서 시장의 흐름을 놓쳐서 네. 이 마니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좋은 차가 아, 전 이거 진심으로 지금 좋다는 뜻으로 네.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SM6 때는 정말 좋지 않았는데 전 이거 나왔을 때 폴로 타고 폴로 팔고 이거 바꿀 것도 생각도 했어요. 저라도 그 생각 했을 네. 것 같아요. 이미 산 게 아까워서 못 바꾸는 것 뿐이죠. 잘 올라가니까 그냥 타는데. 그렇죠. 아, 저 또 나왔어요. 합리주의자의 또 대표적인 발언이 나왔죠. 네, 잘 굴러가니까 그냥 탄다 그랬죠. 이게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신형이 나오면 바로 신형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합리주의자는 신형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손해보는 거 그렇죠. 내가 최고로 손해보는 포인트까지 가지 않았어. 지금은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 차를 더 유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군. 이라는 지금 예, 포인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합리주의자들은요. 혹시 우리 채널 여성이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여성이 본다면은 여성들에게는 이런 합리주의자들하고 결혼하는 거를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런데 저런 사람들하고 사는 삶은 재미가 없어. 이런 성향을 가진 분하고 사시는 여성분은 이제 또 둘 중에 하나죠. 같은 성향이거나 다 감수해주고 있거나. 그러니까 사회성이 극도로 높아서 이것도 받아들여줄 수 있거나 감수해주고 있는 예, 아니면 사회성이 아예 떨어져서 같은 무류거나 예, 똑같은 합리주의자 예, 그 중간은 안 돼요. 예, 중간은 같이 살기가 없어. 같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마누라가 감수해주고 있는 거였네. 그렇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극도로 사회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 받아들여주겠는데 내가 우리 자식인 게슬 참 우리 별 얘기 다 하는데 예,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우리 잘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아 근데 내가 이게 옆에 정신과 선생님을 두고 제가 이거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이거는 제가 르노 삼성 르노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이 차가 훌륭한 차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이런 차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